오늘은 페미컴의 명작 RPG 파이널 판타지 3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파이널 판타지 3에서 포션 버그를 이용하면 선두 캐릭터의 레벨, 직업, 아이템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. 포션 버그를 사용하려면 99개의 포션이 필요한데요. 포션은 게임 초반에 등장하는 재단의 동굴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를 잡으면 포션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. 먼저 레벨 99를 쉽게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포션 99개를 모았으면 도구창을 들어가서 포션 99개를 오른쪽 맨 아래 칸으로 옮깁니다. 몬스터와 전투 후 포션 아이템을 얻으면 첫 번째 캐릭터의 레벨이 오릅니다. 레벨이 올랐으면 버그가 발생한 것인데요. 이후부터는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레벨이 1씩 올라갑니다. 두 번째는 강제로 선두 캐릭터를 상위 직업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. 우선은 첫 번째 캐릭터의 직업을 전마도사로 변경합니다. 도구창으로 들어가서 포션 99개를 왼쪽 맨 아래 칸으로 옮깁니다. 아까와 똑같이 포션을 얻을 수 있는 몬스터와 대결하여 포션을 얻습니다. 전투가 끝나고 메뉴창을 열어보면 전마도사에서 헌터로 변경된 걸 볼 수 있는데요. 다른 직업으로 바꾸려면 헌터인 상태에서 해당 버그를 다시 발생시키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아이템을 상급 아이템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. 도구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슬롯은 모두 비워둡니다. 왼쪽 슬롯에 포션 99개를 두고 업그레이드할 아이템을 포션 안으로 옮깁니다. 준비가 끝났으면 이번에도 포션을 얻을 수 있는 몬스터와 대결하여 포션을 얻습니다. 다시 메뉴창으로 가보면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마법을 복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마법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먼저 월드맵에서 메뉴를 불러옵니다. 마법 메뉴를 선택해서 복제할 마법을 아이템으로 변경합니다. 메뉴에서 나가지 않고 곧바로 사이트롤을 사용하면 아이템화시킨 마법이 복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파판3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